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될 텐데 가정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신 후에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밤모임을 하시면 되겠고 예배 영상이나 밤모임 사진 인증샷을 찍어서 청소년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컨테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 없는 빛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아멘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고 한글로 먼저 읽고 그리고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In Matthew, Mark, and Luke, a total of 3 times, Jesus warns in advance about his coming death. And in today's passage, this is the scene where he first speaks about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암시는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겠느냐? 하지만 곧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p to now, Jesus did imply about the sufferings to come. And when the people asked Jesus, Why aren't the disciples not fasting? Jesus sai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mourn while he is with them?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Then they will fast.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 주시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lso, when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came to Jesus searching for a sign from heaven, Jesus answered, For as Jonah was in 3 days and 3 nights in the belly of a huge fish, so the Son of Man will be 3 days and 3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하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예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마침내 알려주셨습니다.
However, this was the first time giving an official pre-warning.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about his yet-to-come sufferings, death, and the resurrection in 3 days.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Through the way the disciples describe Jesus in today's passage, let's have a look back on how we personally think who Jesus is and also how the word explains who Jesus is.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맡기신 임무를 잘 해냈습니다. Jesus gives his disciples the authority and the power to spread God's kingdom and to heal the sick. And so he sends them off to many different villages. And in each village, the disciples spread the good news, healed the sick, dutifully carrying out God's work that Jesus entrusted him with.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널리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Just as how we can always see in the word, Jesus spread God's word, healed the sick, and exorcised evil spirits. And so this news of the amazing miracles shown by Jesus and his disciples started to spread.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 today's passage, Jesus asks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I am?" And the disciples tell him,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And Jesus asks again,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And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Jesus, who we call Christ, is the Messiah, meaning the anointed one. In the times of the Old Testament, the anointed people were the prophets, priests, and kings. And all this anointment was fully accomplished within Jesus Christ.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Firstly, as a prophet, Jesus spread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둘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And secondly, as a priest, he offered himself as an eternal sacrifice that is good forever. 셋째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Thirdly, as a king, he reigns over us, protects us, and has victory over all of his and our enemies.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The fact that Jesus is Christ means that he fully and wholly carried out the roles of being a priest for us, the King of Kings, and as a prophet to testify God's word. 즉,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And so as a prophet, Jesus spread the will of God, and as a priest, he rest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God, and as a king, he showed to us God's reign. 이 모든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Fully and wholly accomplishing all three titles, Jesus became our Savior.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방금 전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fter Peter's testament of his faith, Jesus speaks about his yet to come death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However, after hearing this, Peter's reaction was completely different to his testament.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만류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Peter, who previously spoke that Jesus is Christ, took Jesus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In Matthew it says that Peter earnestly speaks to Jesus, saying,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예수님은 제자들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Jesus got his disciples to testify that Jesus is Christ through their own will power. However, the disciples didn't know what this meant and didn't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n the works of Jesus Christ.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Just like Peter, who was a firm rock, now becoming a rock that gets in the way of Jesus, sometimes we also walk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God's will. And why is that? The answer lies within the question, what are we thinking about?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Jesus rebukes and speaks to Peter.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Then what is God's work and what is God's will? The night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Jesus prayed like this.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그리고 또 42절 말씀을 한 절씩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Going a little fu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영어로 있습니다. He went away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may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God's will was that because he loved us so much, it was to send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among us.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God's will was for Jesus Christ to receive the sufferings and to die on the cross on behalf of us to save us from our sins.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But on one side, don't you think that you can kind of understand Peter's heart? After Jesus said, Come follow me,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at once he obeyed and left his nets to follow him.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And then with Jesus, he spent 3 years together, sleeping, eating, learning, and loving. And so definitely, Peter would not just want to leave Jesus alone to receive any sufferings.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또 교회를 세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제자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보상도 함께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예수님 옆에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Also, don't you think that as a disciple who followed Jesus for all that time, you will want some sort of reward? But despite all this, it would have been because of his heart of being wanting to be next to Jesus.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so Jesus calls Peter, the disciples, and the crowd of people to speak about the works that Christ himself needed to fulfill. And he tells these groups of people to become a true disciple of Christ.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peaks to them saying that if you are going to follow me, do not follow me in your own ways, but follow me in the ways that I'm teaching you. 우리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왕과 같은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Jesus, when Israel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Romans, they were waiting for a king like the Messiah who could possibly save them.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해주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When Jesus spoke of God's amazing word, healed the sick and exorcised evil spirits, they saw this and thought that he could be the Messiah that could save them. And Jesus' disciples also fought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could be of higher status.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However, on the cross, Jesus redeemed us from our sins and came to us as Christ to be our Savior. So when the people realized that Jesus was not the person who they thought he was, they proclaimed that he should be put on the cross because they were so disappointed.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And this very Jesus tells his disciples to deny themselves and to take up their cross and to follow him. 이것은 자꾸만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And what this means is to stop following that heart that is walking towards the road of sin and to turn that road towards God. It's to put down your selfish needs and to put down that heart that wants more and to humbly follow Jesus. 예수님은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사시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this earth not because he wanted to be praised, but to become lower and to be more humble. He did not come to live abundantly and to receive more glory, but instead he came to this earth to die.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Jesus came to this earth so that he could spread the good news of God and to fulfill God's plan of salvation through the cross. And now Jesus wants us to live as his disciples to spread the gospel. 사랑하는 광명의 청소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that you will all deny yourselves to take up your cross and to follow Jesus as his disciple so that if you live, you live for Jesus and when you die, you will also die for Jesus.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명의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살아도 죽어도 주의 제자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밤 모임 가지시고 예배 혹은 밤 모임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으로 단톡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